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전 골든벨 김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오늘 도전 골든벨은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제1고등학교를 찾아왔는데, 이 제1고가 자랑할 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첫 손에 꼽고 싶은 게 작년까지 6년 연속 학력 향상고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쟁쟁한 거죠. 아우, 대단한데요. 대단합니다. 실력도 기대가 되고 마음도 굉장히 따뜻한 학생들 같아요. 네. 자원봉사 시범학교로 선정이 돼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도 예그리나라는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요. 지성이면 지성, 인성이면 인성까지 아주 제1인 학생들입니다. 네, 그리고 매년 10월이면 또 제1고 축제가 열리는 기간인데 오늘 골든벨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면 그 축제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겠죠. 아우,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네, 오늘 주인공들 소개해드립니다. 인천 제1고 100명의 도전자와 선생님 그리고 전교생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제1고에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출제해 승부수 뛰어 모두 맞춰봐 골든벨 문제 제일 친구들아 거친 파도 알고 나니 길을 막아도 이것쯤은 뭐 별거 아니지 하고 툭툭 털어버리면 됐죠. 문과 친구들 모두 역사 문제 잘하지 상식 문제 잘하지 됐죠. 이과 친구들 모두 과학 문제 삼키자 과학책을 삼켜버리자. 인천 제1고등학교 100명의 도전자 가운데 골든벨의 주인공이 탄생하길 바라며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버섯은 자라는 곳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깊은 산 바위에 자라는 버섯을 서기, 화렵수의 죽은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을 목이, 팽나무 고목에서 자라는 버섯은 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나무의 잔뿌리에 붙어 자라는 버섯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자, 1번 문제 정답 확인해봅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그래요, 경호 학생. 돌에 붙어 사는 버섯은 석이고요, 팽나무에 있으면 팽이고, 문제에 나온 솔나무, 그러니까 소나무죠, 소나무에 있으면 무슨 버섯이에요? 독버섯.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독버섯의 그래요. 특징 같은 거 없나요? 어, 독버섯은 일단 사람이 먹으면 기절하고요. 기절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버섯 같은 것들은 몸에 좋은 줄 알고 아무거나 산에 가서 막 해먹잖아요. 경학생도 지금 보니까 아주 몸이 건강하고 풍채가 좋은데 몸에 좋은 거 굉장히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본인은 보양식으로 주로 어떤 걸 많이 먹나요? 개고기요. 개고기요? 아, 주로 보신탕을. 아니, 아직 그렇게 몸 생각해서 먹기에는 좀 이른 나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 섭취하게 되셨나요, 선생님? 어렸을 때 한번 먹고 반해서 먹게 됐습니다. 누가 먹자고 꼬드겼어요, 이거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면서 야, 경호야, 이게 어디에 좋은 거야? 어디 좋다고 하시던가요? 남자한테 좋대요. 그게 몇 살 때? 저 8살. 8살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겠습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우리 경호 몸을 위해서 보양식을 권해주신 고마우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좀 해볼까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새 순산하셨는데 힘드시지만 제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화이팅! 소나무의 잔뿌리에 붙어 자라는 버섯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정답은? 송이입니다. 소나무 송자를 써서 송이라고 하죠. 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만들든 유럽에서 만들든 차이나라고 불립니다. 14세기 무렵 중국에서 생산된 이것이 유럽 상류사회에서 널리 유행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영국에서는 흙에 골회를 섞어 강도가 높고 색감이 좋은 이것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2번 문제 여러분의 답판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실크가 있고요, 차이나타운, 사골, 여러 가지 답이 있군요. 네, 두한 학생은 오늘 어떤 얘기 하고 싶어요? 예, 저는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초등학교 1학년 때요? 빠르기도 해라. 어떻게 마음을 서로 확인했나요? 초등학교 1학년이. 제가 아팠었는데 네. 저희 집에 찾아가서 막 병 간호해주고 엄청 감동이었어요. 이마도 짚어주고. 네. 근데 그 여자친구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아, 그런데 1학년이 끝나자마자 걔가 전학을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때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어떻게 연락이 되긴 돼요, 부모님끼리.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 엄마가 한의원에서 일하시는데 한의원에 왔었대요. 근데 엄마가 오, 엄청 이뻐졌다고, 완전 여신이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아, 그런 거였구나.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친구에게 뭘 잘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잘해줄 수 있겠어요? 아, 그 아이가 요즘 작곡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노래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작곡한 곡을 한번 노래해보고 싶어요. 이미 마음은 뭐 음악과 부부 하나 탄생했네요. 예? 작곡하고 노래하고. 그럼 두한 학생이 지금 노래 실력을 한번 보여줘요. 그러면 연락 온대니까요, 정말. 연락 옵니다.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자친구 지금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지 전 여자친구 보고 있을 테니까 이제 말로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나자. 남자답게 해봅시다. 난영아, 보고 있냐? 내가 아 진짜 연락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되잖아. 우리 뭐 좋은 만남이 되더라도 계속 친구 사이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연락 한번 하자. 네, 2번 문제 정답은 도자기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먼저 동요 노을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머물다가 들판에 노랑노랑 피어나는 전영영이 색동옥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 네, 여기서 효과음으로 처리된 곳에 들어갈 가사는 무엇일까요?